간밤에 있었던 주요 글로벌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자율주행 자회사 모빌아이가 IPO 이후 첫 실적 보고서에서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모빌아이는 올해 매출이 18억 3,100만 달러에서 18억 4,900만 달러로 예상돼서 당초 예상했던 17억 8,500만 달러를 훌쩍 넘어선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빌아이는 지난 10월 미국 증시 대비와 동시에 잭팟을 터뜨리기도 했는데요. 상장 첫날 40% 가까이 폭등했고요. 또 현재 기업 가치는 당초 예상했던 170억 달러를 훌쩍 넘긴 26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인텔은 올 초 모빌아이의 몸값이 5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주식 시장의 침체로 상장을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뉴욕 증시에 입성하면서 얼어붙은 IPO 시장에서도 이례적인 성공을 거두게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모빌아이의 주가는 5% 넘는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 뉴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지 3년 만에 사실상 위드 코로나를 발표했습니다. 방역 통제에 항의하는 시위가 중국 전역에서 일어난 지 약 열흘 만인데요. 결국 중국 정부는 방역 정책을 대폭 완화한 10개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제로 코로나의 상징인 상시적 전수 PCR 검사를 폐지하고 재택치료를 허용하면서 고위험 지역에 한해서 정밀하게 PCR 검사를 하도록 제한했고요. 또 학교는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지 않으면 등교 수업을 유지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또 중국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오늘부터 다시 개장을 시작하기도 하는데요. 이로써 중국이 3년 만에 제로 코로나를 지탱해왔던 주요 정책에서 대거 후퇴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어떻게 작용할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어서 폭스콘의 중국 정저우 공장 시위 사태 여파로 아이폰의 출하량이 11월에 이어서 12월에도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12월 아이폰 출하량이 당초 예상보다 300만 대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앞서 11월에도 600만 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두 달간의 전망치를 900만 대가량 줄이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올 4분기 아이폰의 출하량은 당초 예상했던 8,500만 대에서 7,550만 대로 950만 대가 감소할 전망입니다. 또 4분기의 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낮은 1,200억 달러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다만 아이폰 출하량이 줄어드는 것은 수요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 맥스에 대한 수요가 견고하다면서 12월 출하량 감소로 줄어든 수요는 3월에 연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는데요. 애플의 12월 아이폰 출하량과 전망치도 같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히트 게임 콜 오브 듀티를 닌텐도에 적용하기로 하고 닌텐도와 10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책임자는 블리자드와의 합병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같이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어제 전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전날 콜 오브 듀티를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소니에도 10년 계약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니와의 계약은 아직 진행되진 않은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같은 제안은 690억 달러에 달하는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인수로 미국과 유럽의 규제기관 그리고 경쟁 업체로부터 받고 있는 독점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닌텐도 그리고 소니와의 계약 여부도 앞으로의 흐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뷰였습니다.